안녕하세요 여러분, 3프로TV의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분에 위스덤 칼리지 시즌2를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열게 된 위스덤 칼리지 시즌2의 주제는 바로 직관입니다. 촉이 좋다고들 하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 직관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 있는 연사진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투자와 경제는 물론이고요, 국제, 예술, 인문, 창의 등 최고라고 평가받는 이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전문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임형록 교수입니다. 정말 이 위섬 칼리지 시즌2의 첫 장을 이렇게 임 교수님 열어주시면서 인투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화두로 내세운 이 직관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저 사람 직관이 야 촉이 좋아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후행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잘하고 정말 직관적인 어떤 경지에 올라가겠다는 그 노력이 있으면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직관이 뛰어난 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저한테 이제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직관이라는 게 한마디로 보면 첩보 맙니다예요. 직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또 생각해도 안 돼요. 네. 첩보만 압니다. 말은 쉬운 거고, 이 직관이라는 건 매우 이제 본능적인 행위예요. 직관이라는 거. 그렇죠. 직관이라는 쪽으로 들어갈 때 경제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직관이라는 걸 볼 때는 보고 아는 거잖아요. 보고 아는 건데, 기본적으로 다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특징 후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관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궁금한 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은 직관이 아니라 사진첩을 열어보거나 서로 말을 맞춰보거나, 그렇죠, 옛날 기록을 보면 되는 건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미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네.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촉보 마음이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세밀 묘사를 해갖고 다 일일이 이거는 그 돈 주면 다 해요. 학위 갖고 온 사람한테 돈 주면 다 시키면 하는 거니까 본인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특징 있죠, 특징. 특징 중에서 마음에 담기는 것만 자기 거예요. 특징 중에. 그 어떤 그 아이돌 가수를 보더라도 이 댄스가 가슴에 담기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이 가슴에 담긴 사람, 다 사람 아롱이 다롱이에요. 그게 각자의 그것도 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위스턴 칼리지도 그렇고 모든 걸 내가 다 소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세월이 지나서 남는 것들이 자신의 직관의 경험치가 돼요. 그 속에서 특징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마주할 때 욕심이 굉장히 지나치죠. 막 모든 걸 알아내겠어, 다 해내겠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남는 것만 내 거예요. 인간관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다 친해요. 친한 사람만 내 거지. 나도 누군가한테 남는 사람이 되면 그게 인간관계인 거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 조그만 걸 가지고 특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빛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프리즘처럼 분산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형태를 이제 우리가 조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스턴 칼리지가 이제 그런 그 프리즘 같은 역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제가 네. 드려야 될 말씀을. 아유, 제가 직관이라는 게 참 이 우리 임 교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와닿네요, 그죠? 그 프리즘이라는 거다. 사실 우리 좀 어렸을 때 그 자연 시간에 자연이라는 네. 시간이 있었어요. 그 프리즘 가지고 이렇게 빛을 네. 이렇게 투과시켜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위스턴 칼리지를 선택, 이거는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턴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의지로 직접 이제 프리즘을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그렇죠. 보통은 프리즘 비춰달라고 그러거든요. 옆에서 대달라고. 근데 누가 그 옆에서 대주겠어요, 생각해보면은. 근데 지금 프리즘을 직접 이제 그 자기가 들고서 빛을 분해보겠다고 덤비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프리즘에 이제 나오는 색깔별로 인문, 철학 여러 가지를 하실 테고, 이 자체가 이제 대단한 의지고요. 이게 저는 그 세상 만물이 다 비슷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간단히 보면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보려고 하면 입자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이 진짜 존재하는지 생각, 우리 입장에서는 무미한 정보잖아요, 지금.
지나가다 자동차가 빵빵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보량으로 봤을 때는, 엔트로피라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나 자신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중요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파동으로 인게 나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손실이 그걸 별로 없으니까 표기시할 때.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컵을 본다. 이건 내가 물을 마시겠다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입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미래랑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위즈덤 칼리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배우면은 여기서 열 개를 뽑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열 개를 뽑아서 하나를 빼먹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에서 열 개를 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거 알았으면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거를 나의 인생에 어떻게 접목할 거고, 내 비즈니스 어떻게 네. 접목할 거고,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접목할 거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미래를 생각해 보면, 미래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본론은 의지가 있었을 때 입자가 되기 쉬울 테고, 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될 대로 되라, 그럼 파동 형태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지금 오늘 위스턴 칼리지에 나온 것도 똑같은 거죠. 저의 의지를 투영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좀 입자되기를 원하는 거고. 네. 제가 우리 임 교수님과의 시간에 첫 번째 프리즘으로 미국 대선을 가져왔어요. 네. 이 미국 대선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어떤 맥점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해볼 텐데. 네. 사실 우리가 한 달 전쯤 통화를 할 때, 그때 아마 선거 전이 한참일 텐데, 오히려 해리스가 박빙 우위라고 할 텐데, 우리 임 교수께서, 아유, 그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물론 개인적이에요. 방송 같은 걸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미국을 갔더니, 미국의 분위기가, 정말 트럼프의 분위기가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어요. 네. 야, 정말, 사실 몇 년 전, 아니죠. 한 1, 2년 전만 해도, 설마, 그 뭐, 무슨 저 검찰이 혐의로 그죠 법정으로 불러낸 것만 해도 몇십 가지가 된다 그러고 우리 정서에는 그죠 그리고 야 트럼프가 한 저 막말 거짓말 저런 사람이 미국 야 선도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지난번 임기 때 뭐 방위비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했던 일들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됐단 말이죠. 그 미국에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의 거주 형태를 가만 보시면은요. 네. 이걸 직관도 똑같은 직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집을 봤어요. 그럼 살고 싶다. 저 네. 푸른 초원에. 네. 저 푸른 초원에 뭐가 많냐면 벌레가 많아요. 일단. 저 푸른 초원에는요. 풀이 여러분이 그거죠. 뭐죠? 쑥대밭, 쑥대밭. 네. 왜 쑥대밭이라고 그러냐면 3일이면 이따시만큼 커요. 사람 키만큼. 네. 쑥대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나게 잡초가 잘 자라요. 원래 들판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집이 넓잖아요. 네. 청소가 힘들어요. 네. 집이 넓으면 힘들어요. 청소하다 시간 그렇죠. 다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미국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을 부르면 돈이 너무 비싸요. 네. 그러면 내가 직접 고쳐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미국의 홈데포 있죠. 홈데포.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거는 그 우리나라 찰물점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투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 트럭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직접 고쳐야 되니까. 직접 해야 되니까. 홈데포에서 뭐 사면은 그 만약에 우리처럼 제네시스 몰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싣죠. 못 싣잖아요. 그죠? 매트리스도 위에 손잡고 가야 되니까 세단으로 타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집안일만 해도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육체 노동에 해당되는 일들이 많아요. 잔디 깎기, 뭐 수선하기, 지붕 고치기, 지문 기기 하는 거요. 간단해요. 사람을 부르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치안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네.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미국 사회를 여러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굳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게 상당히 마초적인 성향이 강하겠구나. 미국은 개인의 그 만족도를 위해서 많은 그 비용을 치러야 돼요. 네. 육체적 비용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제 지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삶의 형태 자체가 차가 없으면 감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힘이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초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셔도 괜찮아요. 미국 자체가. 미국 자체가.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 가는 가장 기초축돌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우는 아주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집합 있죠, 집합. 그게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벤덤의 공리주의를. 네.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걸 통해 갖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모토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하고 미국은 전쟁을 통해 승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트남전과 맞물리면서
이제 정부의 권력에 대항하는 히피즘이 탄생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양성평등, 뭐 PC주의 이런 것들이 파생되면서 이제 민주주의 근간으로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 쪽은 약간 이쪽 편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니까.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약간 민주당 성향에.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일단 기득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을왕예술극장 가보세요. 네. 여름에 가까우니까 가보시면은 솔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풍림으로다가. 네. 그러면 거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죠. 네.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거기 가서 자리 비키라고. 이 땅주인도 아니냐 아니냐고, 이거 내가 앉겠다고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내 땅도 아니고 아무 땅도 아니지만 먼저 솔밭 밑에 자리 펴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그런 기득권이 존재를 하고 그런 기득권인 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이뤄내면서 이제 끌고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최대 다시 최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노동법이나 인권 같은 게 심하게 대립을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이제 보내고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인기를 갖게 된 이유는 이제 그 트럼프즘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트럼프즘. 뭐냐면 전 세계 경찰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굳이 그렇게 세금 쓸 필요 있냐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는 PC주의가 제일 올바른 거야. 너무 양극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미국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부터 흘러오는 전체 기득권 세력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백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갖고 전체로 들고 나온 인물이 이제 트럼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인들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동조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자신의 교육 수준 또 태도 또 자신의 가문의 히스토리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예. 거기에 드러내놓고 예. 맞아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렇죠. 기득권자로서의 내재적인 그런 예. 예? 맞습니다. 정서가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런 기득권의 정서가 있고 2부에서는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온 변화 중에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한국에서만 700만 명 이상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런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산시장의 가격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 분들이 가장 공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각국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트럼프가 유리하고 러시아도 트럼프가 유리하고 중국도 어쩌면 트럼프가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은 트럼프가 되면 공포고 트럼프가 되면 더 넘어서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중에 또 주식이 망가질 수도 있고 금리는 폭등할 거고 환율도 폭등할 거다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건데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네. 주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미국은 기본 전제 조건이 이거잖아요. 미국의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맥락을 보면 미국이 2차 대전을 끝냈다 이거예요. 파운드화하고 마르크화 이런 걸 못 믿겠다 이거야. 왜냐면은 1차 대전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마르크를 엄청 찍어갖고 휴지가 돼버렸잖아요. 수레도 갖고 가서 식료품 사는데 수레만 가져가는 수레만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돈을 못 믿는 거고 믿을 건 금이고 금은 미국으로 다 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금을 안 보내주면 전쟁 무기나 먹을 걸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생각해 봤을 때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공산화 될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통화로 조회이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각자 서로 통화를 안 믿는데. 그럼 믿도록 하려면 믿을 만한 통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찍어가지고 밖으로 자꾸 보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저쪽에서 그 믿을 만한 돈 갖고 영국과 프랑스가 와인하고 약물랑 서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미국 달러가 금하고 똑같았으니까. 금본위 제도가 종이를 주면 금으로 바꿔주는 걸 기본으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 반대로 하면 금이 많아야 종이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돈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비싼 돈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돈을 쓸만한 유인이 생겨야 돼요. 그 유인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혁신이란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흑백 TV든 이제 그런 게 혁신이 되면서 라디오에서 TV로 가고 컬러 TV로 가고 이런 세상이 주로 어디서 계속 원천이 나왔냐면은 미국에서 계속 지속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닷컴 버블 있잖아요. 90년대. 이제 닷컴 버블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온라인 세상에 대한 엄청 기대를 갖게 되고 이런 세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제 네트워킹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왜 미국에서 가능한 서비스냐면
한국에서 얼굴 한번 보자는 거랑 미국에서 얼굴 한번 보자는 거는 이건 매우 다른 동떨어진 정서예요. 한국에서 친구 한번 보자는 거는 부산에 KTX 타고 가면은 3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뉴멕시코에 사는데 친구가 오클라호마에 살아요. 얼굴 한번 보자. 그럼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럼 안 보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그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혁신. 쉽게 말하면 미국의 모든 혁신의 핵심이 뭐냐면 노동 집약적인 거를 어떻게든 해체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미국인들의 애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기가 뻑뻑하다. 이게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동인이었을 거예요. 주가는 선택적인 사람들이 받는 거고 인플레이션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퍽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전쟁은 자꾸 터지고 이런 상황. 그리고 유가는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만드는 말이 이제 M7이죠. 우리가 말한 구글이든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걸 해갖고 이제 여기에 어마어마한 국부가 집중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국부가 집중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강하게 믿게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증시는 오른다. 이건 하나의 학습이에요. 학습.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다는 건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폭락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또 올린다예요. 어떻게? 돈을 찍어서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2008년부터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빠져나간 거죠. 예전같이 미국채를 안 사주고 금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금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중국의 세력을 좀 배제하고서 미국 자체의 유동성, 그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유동성, 이걸 가지고 트럼프의 시대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관이 명관이라고 예전 하던 대로 가면은 이 유동성이 그대로 보호되면서 계속 주식시장에 물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왜 쓰냐면 자국의 돈을 쓰면서도 이 돈이 흘러 들어갈 이 웅덩이 있죠. 이 미래 가치라는 부분. 이걸 자기 스스로 창출해줘요. 그러니까 국부가 도망을 잘 안 가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거 뭐냐면 돈을 찍어내요. 돈을 찍어냈는데 그 돈이 흩날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돈이 고이게 만들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AI, 지금 AI 아이템이란 게 지금 걸려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템이 실제 허상이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건데 실제 그게 장악력과 돈벌이가 된다면 거기에 나도 배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오래 가는 거 전망하셨어요? 일단 그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은 예전에 말한 적이 우리가 있잖아요. 네. 빨리 끝나지 않을 것. 이 정도는 아니었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 더 오래 가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거죠. 지금 인력은 이제 병사는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하는 거고 이제 무기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전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지금 그 돈바스 지역이라는 부분이 원래 친러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흑해 위쪽, 그러니까 크림반도의 동북부 쪽 이쪽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산업 벨트고 그런 곳인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특수 군사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된 것이고 이쪽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방어 라인을 쳤어요. 러시아는 이 3중 방어 라인을 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용의 이빨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3중 방어 라인을 치게 되면은 점처럼 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특징이 공격보다는 수비를 되게 잘하는 형태를 갖고 있고 이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되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결론적으로는 아마 거의 못 찾을 거예요. 무력으로는. 그리고 이제 동쪽에 이제 쿠르스크 대전차에 있던 쿠르스크를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무력을 이제 자랑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선전전 비슷한 거거든요. 영토를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협상을 보면은 돈바스하고 쿠르스크를 바꾸자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 땅을 뺏겼으니까 뺏기면은 당연히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너도 뺏은 땅 내놓으라 이런 것이 교환의 협상인데 이제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과연 이거를 자기 땅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은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 땅인데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보급 능력 자체가 그렇게 소홀하지 않아서 잘못하면 고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원하는 거는 지금 빈집털이 하는 거죠. 주로 돈바스 라인 쪽으로 이쪽에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가고
이제 위쪽으로 압박하거나 아래쪽으로 압박하거나 이런 건데 가운데서 끊기게 되면 이제 딱 고립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보급 문제로 쉽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탄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병력이 이제 필요한 상황.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제 종결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협상을 위한 고지전을 펼쳐야 돼요. 유리한 쪽으로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은 명확히 말하면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탓이다. 네. 이게 본인이 했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이런 거였거든요.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사람이 많다. 여기에 러시아 교육을 못하게 한다든가 여기 테러가 많은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게 경고를 몇 차례 했었던 것이고 거기 유로 마이단이 터지면서 이쪽이 이쪽이 이제 작용화되면서 이제 심각해진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 안 났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실책이다. 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를 가져가야 되고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을 안 시키면서 돈바스를 자기 땅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무게추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무게추를 옮기기 전에 이제 미 대선 직전에 북한군을 집어넣으면서 이쪽에 이제 무게감을 실어주고 협상에 임하려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군요, 북한이. 네, 레버리지로 보시면 돼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네, 레버리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에 나설 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급부는 땅이냐, 땅. 이 돈바스를 그럼 우크라이나가 무력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협상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잃어버린 땅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걸 포기하려면 반대급부 뭐가 확실해야겠죠. 근데 나토 가입하지 않는 걸로 이거를 가진 퉁칠 수 있느냐? 이거는 계산 속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돈바스라는 곳은 우크라이나가 웬만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종결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급물살을 탈 수가 있겠죠.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면 푸틴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젤렌스키한테도 그렇게 호의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워낙 많이 줬잖아요. 네. 그죠? 그게 뭐 기본적으로 혈세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도 그 지적, 그 뼈아픈 지적이 기여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취임해가지고 바이든보다 더 혹은 바이든하고 비슷하게 젤렌스키를 대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면은 러시아의 전쟁 물자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기본적으로 열차의 각 열차 역마다 이게 무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국가가 침입을 당한 적이 두 번 있잖아요. 나폴레옹한테 한번 침입당하고 히틀러한테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계 열차를 써요. 갈아타야 돼요, 열차를. 그리고 이 넓은 대륙을 자동차로 다 보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철도 창마다 무기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쪽에 이제 예비 물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거의 소진이 된 상태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신 미군은 한 명도 사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짐 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짐 빼는 역할을 해준 것이고 이제 EU 쪽에서도 지원 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한국은 이제 분리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위반 타위반 포탄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미국 쪽에서 쿠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현대자동차든 삼성전자든 그리고 러시아가 아무래도 한국에 이제 대중국 견제 문제로 인해서도 한국과는 주고받을 게 좀 있잖아요. 뭐 어떤 산업 인프라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한국의 호의적인 성향을 좀 보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길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 시장이라고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셈을 잘하는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할 텐데 당장에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 본다면 이제 파병 대신 들어오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량과 밀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군사 무기적 이제 기술 협력이나 이런 거 특히 이제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상황들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친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로 경쟁 관계고 지금 북한 쪽에서는 중국과의 거의 이제 상당히 많이 거리가 멀어진 상태고 여기서 러시아랑 친해지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반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한복판에 우리가 이제 있을 뿐이에요.